우리나라 산업화되면서 전통 한번 다 날아갔죠. 덕분에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? 신분제가 싹 날아갔습니다. 돈이 대신에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기존 신분제의 나쁜 점은 한 일거에 사라집니다. 좋은 점도 있어요. 위기가 왔을 때. 위기가 오면요. 본질만 보이고요. 주변적인 건다 부질없는 거는 나아집니다.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게 돼요. 그때 본질만 잘 챙기면요. 또 다시 더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죠.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막다막 눈물 나죠. 집에 있는 후라이팬 하나도 눈물 나고. 일단 불났다 하면 뭐 집으실래요? 본질만 보입니다. 빨리 돈가방 챙겨 나와야죠. 자, 나머지 사면 되잖아요. 자, 뭐냐면 인간은요, 위기가 안 오면 본질과 이런 말단을 구분을 잘 못해요. 우선순위를 잘못 부여합니다.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딱 본질이 보여요. 그런 각오로 지금 한국 불교 위기라고 할때 본질을 딱 보시면 돼요. 본질이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? 그 안에서 그런 자명한 회의가 안 된다는 거, 양심적인 회의가 안 된다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? 한 조직체가.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뜯어고칩시다 하는 거죠. 희망이 있으면 많이 뜯어고치면 되죠. 뭐 문제예요? 겁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. 겁나신다는 게 여러분 이미 기존 조직에 세뇌돼 있다는 거예요. 기득권들의 논리에 세뇌돼 있으니까 겁이 나요. 우리가 감히 기득권을 이길 수 있을까? 이 무서운 이런 세뇌가 있어요. 영화나 뭐 보세요. 기득권들은요, 쉽게 못 죽인다는 게 전제돼 있죠. 악당을 잡아도 악당은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. 왠지. 이번에 제이슨 본 영화 봤는데 악당을 못 죽일 것 같더라고요. 진짜 못 죽이더라고요. 아, 그 약한 애들은 그렇게 빨리 해치우고 한 방에 끝내다가 진짜 강자를, 악당 강자를 만나면 좀 시간 끌다가 처치해야 되니까도 그러겠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. 빨리 처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위축됩니다, 사람. 주인공도 위축돼요. 저는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잡자 하는 기분 좀 내게 영화에서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? 거기서도 왜 위축돼야 되냐는 말이죠. 그럼 여러분 실제로 강자랑 못 싸워요, 위축돼서. 기득권하고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? 이미 머릿속에 보고 들은 모든 문화가 그 사람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기득권은 기득권이라서 강한 거다. 이런 게딱 박혀 있어요. 저는 그런 것부터 몰라 하시라고 봐요. 자명한 건 자명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살들은 육바라밀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. 육바라밀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어느 방향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 안에는 그런 자명한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육바라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.